앨범 에이핑크 아리중 은지 남주 보미. 유쾌 상쾌 통쾌한 남성 듀오 노라조의 조빈 이혁. 촛불잔치 주인공과 찌릿찌릿한 만남 이재성 서정아. 예능감 넘치는 연기자 커플입니다. 김홍수 조향기. 도전 전국의 서포터 견인차. 근데 헤어스타일은 왜 이 모양이에요? 요거 약간 유아인 스타일인데? 유아인? 네. 포즈 보여줘봐. 유아인 포즈. 어떤 포즈? 어 뭐야?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나 지나가면서. 자 먼저 우리 김웅수 씨하고 조향기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아직 대결 아닙니다. 아직 대결 아니고요. 대진표 작성하려고. 야, 대진표 짜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냥 멈춰만 외쳐주시면 되는데. 네네, 예, 네. 괜찮으세요? 예, 그 최근에 대사도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NG도 많이 내고 네네. 그 현장에서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 아이고. 그렇죠. 이게 붕어빵 나올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시죠? 붕어빵은 거저 먹게요 사실. 자 갑니다. 네.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 수업하는 거죠? 멈춰! 에이핑크! 어? 에이핑크 자 이어서 김명덕 이미진 부부 나오세요. 오! 아 네, 혹시나 정말, 예, 예, 지금 네. 막 TV를 켜신 분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아빠와 딸 아니에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자 두 분 멈춰를 외쳐주시고요.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 멈춰! 멈춰! 와우. 이렇게 되면 우리 이재성 씨와 서정아 씨 팀과 우리 양준혁 씨 그다음에 배지현 씨 팀이 경합을 벌이게 됐어요. 예선에서.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선전 들어갑니다. 채널 어떻게? 아름. 첫 번째 대결 김홍수 조향기 대 에이핑크. 먼저 우리 김홍수 씨와 조향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이 그럼 죽이시든가. 이번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찡찡바리 찡찡바리 짜자자잔 짜자 짜자자잔. 따님한테 가훈을 응삼아의 세계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그 일본에서 작년에 연극을 한 편 했는데. 아 인기 많으셨군요. 네 그때 근데 일본에서 제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서가 한국의 응삼아를 세계의 응삼아로 이렇게 이제 가훈을 정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은서가. 아, 은서가. 네. 따님이.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지금 막 일본 가시면 막 공항에서 난리 나요? 응삼아, 응삼아 이러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응수상 이렇게 부르고 그냥 손 흔드는 정도. 공항에서. 네. 네. 어, 그럼 한류스타네요. 그런가요? 아 좋았습니다. 아 그럼 한류스타죠. 한류스타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조향기 씨인데 네. 아니 네. 그 조향기 씨가 아직 남편과 반지를 안 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틀 전에 어? 어머 자다가 잠결에 아이고 네, 무방비 상태에서 예, 예. 근육이 제가... 이완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아, 자기 모르게 자기 방구에 자기가 깼어요? 되게 놀라게 제가 깼는데 어떡해 큰일났다 큰일났어 그러면서 남편을 싹 봤어요. 깼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계속 그냥 이렇게 감고 있는데 여기 떨리는 거 있죠. 못 들은 척 자는 척. 남편이 와이프의 첫 방귀에 너무 놀랐네. 어르륵 이거였어요? 아 그냥 빡 빡. 자 이어서 우리들의 귀염둥이 에이핑크 오랜만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은지 보미 남주입니다. 자 이번에 에이핑크가 이제 노래 제목이 노노노입니다. 노노노 저희가 네. 또 안 들어볼 수 그래요. 귀여워.
예선전은 도전 50곡이고요. 이 안에는